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WNBF 내추럴 취재 라운드4 이준호입니다. 그리고 WNBF 내추럴 보디빌딩 대망의 오버럴 챔피언 이용승 선수가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먼저 축하드리고 진짜 너무나 이용승 선수를 시합장에서 실물로 본 거는 좀 처음인데 근육 강도가 이용승 선수의 장점인데 이거보다 더 근육 강도가 좋을 수가 있나 사람이. 아 진짜 감사합니다.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. 감사합니다. 진짜. 예, 제가 봤을 때 시력이 0.1이라도 다 보일 정도예요. 시력이 0.1이어도 다 보였을 것 같습니다. 아 영광입니다. 그 정도의 근육의 강도. 진짜 영광입니다. 먼저 축하드리고 오늘의 이용승 선수는 몇 퍼센트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사실 이제 이 전에 있던 전에 데이터로 예. 네. 전에 있던 이틀 전에 있던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. 사실 스스로 판단하기엔 80%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. 예. 예, 그래서 100%를 뽑아내려고 이번에 다음에 있는 대회에 100%를 뽑아서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목표는 전 알고 있지만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수 있으실까요? 네, 다음 목표는 RPB 내추럴 프로카드 따는 겁니다. 예. 이미 프로전에서도 또 도전을 해서 네. 와, 내추럴로 또 어느 정도 되게 훌륭한 성적을 얻으신 거 보고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. 예. 진짜 감사합니다. 7월 달에 있을 내추럴 IFBB 프로카드 꼭 예. 성공하시길 예. 기도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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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였습니다. 이용승 선수였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